자, 이번 시간에는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입 중에서 타입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드리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이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계속 쭉 설명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주로 쓰는 것과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쭉 나열식으로 설명하면 너무 많아서 너무 그냥 타입으로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잘 쓰는 거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유인트도 물론 그냥 인트를 쓰는 게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요거를 왜 보여주냐면은 자, 콜론 유 인트라고 써볼게요. 혹시 이게 좀 늘어나나요? 이게 늘어나진 않네요. 이게 좀 아쉽네. 자, 유인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페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페스트 리스트 이것도 사용을 어쩌다 한번 하는데, 요거는 뭐 별로 사용 안 하니까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알고 싶으시면은 이 개념은 다른 언어에서도 쓰는 개념이라서 인트 페스트, 인트 리스트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더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해요. 인트 페스트 리스트.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쓸것 같은 거더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 인트 중에서 좀더 많이 쓸것 같은 거는 유인트인데, unsigned int라고 해요. unsigned integer라고 하는데, unsigned라고 하는 개념은 음수값을 입력할 수 없는 타입을 말합니다. 음수값 뭐 마이너스 1, 2, 3뭐 그런 게 마이너스 값이죠.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는 게 유인트고요. 내가 뭐 점수를 입력하는 뭐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0점부터 100점까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값을 입력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유인트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냥 인트를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를 입력할 일이 절대 없다면은 유인트를 쓰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입력되면은 에러가 나고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는데 프로그램적으로 유인트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점수처럼 그냥 마이너스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느낌의 상황 말고도 유인트를 써야 되는 경우는 좀 있기 때문에 유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유인트 그 뒤에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 범위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8 하면 8비트, 16 하면 16비트, 32, 64비트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라고 하는 건 0이나 1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64비트는 0을 표현하는 그 개수를 64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8비트는 0을 표현하는 그 개수를 8개, 최대 8개 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0101 8개를 사용한다는 거는 0부터 최대 255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10진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기준으로는 0부터 255까지 사용하는 게 8비트 개념입니다. 해볼까요? 맞는지? 256 해볼게요. 실행. 해보시면은, 자, 256이라고 하는 값은 오버플로 됐다. 여기 넣으려고, 유인트 8에 넣으려고 하니까 오버플로 된다고 나오는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몰라도, 크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개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계속 하는 사람이거나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용어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깊게 알고 싶으시면 당연히 검색을 하셔야 되고 오버플로우는 타입의 범위를 넘어간 값이 된 상태를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255를 써볼게요. 그럼 자, 8비트 유인트는 255까지 쓸수 있다고 했죠? 255는 입력이 잘 됐습니다. 또 제약이 뭐였죠? 마이너스 1 해볼까요? 자, 조금 넓게 볼게요. 잘리니까. 자, 네거티브 인티저 음수 값은 오버플로우다, 역시. 설정한 타입의 범위를 넘어간다. 범위를 넘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인 상황을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오버플로우.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이 딱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바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오버플로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를 확인할 수 있고 255, 256은
역시 같은 에러. 255까지는 에러가 안 났죠? 그 안에 있는 범위 뭐100 같은 것도 입력하면은 에러 안 나고 잘 되죠? 자, 이렇게 작은 범위로서 제한을 두고두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8비트로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의 네트워크 표준 상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8비트를 해야 된다, 16비트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비트 연산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경우일 때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0101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트라고 하는 잡힌 이 타입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그 비트 연산이나 아니면은 그 범위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작은 범위에 인트 타입들이 있고, 뭐 범위가 언사인드라고 하는 범위라는 개념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사인드 같은 경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많이 써요. 제 생각에는 언사인드라고 하는 개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